화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과 둘째 아들의 딸 진예주를 연기한 조혜주 배우는 1995년생으로 올해 28살입니다. 중앙대 연극학과 출신이며 170cm라는 모델 같은 큰 키에 앞날이 유명한 예쁜 배우입니다. 조혜주는 김나영의 명곡 솔직하게 말해서 나에서 달달한 커플로 출연했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고 뮤비 한 편에 히로애락이 전부 담겨있어서 흡입력이 엄청났어요. 무엇보다 조혜주 배우의 청순함과 표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조혜주는 2018년 1월 웹드라마 단지 너무 지루해서 줄여서 단무지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인만 시즌 1, 2, 18,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등 꾸준히 웹드라마를 통해 활동해왔습니다. 웹드로 이름을 알리다 보니 유튜브 딩고뷰티의 드라마 영상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본 시청자들마다 정말 예쁘다, 흐뭇하다, 너무 귀엽다 등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데뷔 초다 보니 이름보다는 단무지 예술 선배라고 알아보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그래, 나 너 좋아해. 뭐 몰랐어? 몰랐냐고? 내가 내 입으로 5년 된 친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게 창피했지만 한편엔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 조혜주는 배우로 진로를 정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조혜주는 꾸준히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극단일수록 토플 점수를 잘 맞으면 연기시켜주겠다고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혜준은 2년 동안 공부한 결과 120점 만점 기준 113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이렇게 높은 고득점을 받으려니 2년이 걸린 거네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극영화과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조혜주 배우의 비주얼은 성형한 적 없는 내추럴한 외모와 코에 있는 점과 귀여운 표정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봐요. 또 유난히도 첫사랑에 빠진 츤데레 캐릭터와 까칠하고 차가운 캐릭터하고도 찰떡궁합입니다. 피부도 워낙 깨끗하고 맑아서 화장품 광고도 찍었었어요. 한 인터뷰에서 조혜주는 자신의 성격이 털털한 성격이며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비밀이지만 마지막 연애는 중학교 때였다고 살짝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조혜주 특기는 킥복싱과 영어라고 합니다. 킥복싱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수련을 받으면서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한 숙련자라고 합니다. 깝치면 골로 가겠죠?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했지만 유학을 하고부터 영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조혜주가 영어를 잘하게 돼서 그런 건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곧잘한다고 합니다. 이상형에 대해서도 이게 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함께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배우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Hi,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Mucho gusto, señorita. 조혜주는 스스로 자신이 마블 스튜디오 광팬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디 분 같은 마블 히어로와 할리퀸, 원더우먼 같은 DC 영화 캐릭터들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블 시리즈나 히어로물 영화가 좀 끝물이라. 영화는 액션과 누아르 장르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니 조닉 시리즈 꼭 추천합니다. 여담으로 몸매 관리로는 필라테스를 하며 헬스버거와 호밀빵 버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주연 송중기 작품인만큼 드라마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1화는 뭔 내용인지 잘 몰랐었는데 2화부터는 확실히 재밌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조혜주가 맡은 진현철 회장의 야망인의 소녀 진혜준의 행보는 어떨지 궁금하고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인지도를 확실히 올리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우 조혜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